새해부터 달라지는 서울 정책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안전보험이 처음 도입되고, 난임부부에게는 시술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을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부터는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이나 화재, 붕괴 등의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입 절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도 지원합니다. 체외수정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7회. 서울시는 건강보험 적용이 끝난 난임 부부를 위해 1회당 180만 원씩 최대 3회까지 5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는 임차 보증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고 이자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기간이 7년 이내로 부부 합산 소득 9,700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수당 대상도 대폭 늘어납니다. 청년수당은 만 19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6,500명에서 새해부터는 3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또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녹색 순환버스 4개 노선을 신설합니다. 순환버스는 1월부터 운행에 들어가는데 요금은 시내버스의 50%인 600원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